출애굽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끔 되어진 그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기 형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론이 모든 것을 알아듣고 또한 그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는 그 백성들 앞에서 알게끔 하는 그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희들을 보내게 너희들에게 보내실 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백성들이 알게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문에 있는 모습으로 조금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백성들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찾으시고 이 찾으신다라는 말이 바로 파케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하고 방문하고 감시하시고 살펴보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잊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3,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한다라는 바로 그 파케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지금 이 단어에서 이 31절 말씀에서 찾으신다라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라고 그 3,4대의 모습 아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래서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그들에게 벌 주신다라고 하는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저지른 죄, 그 아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죄,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그 후손과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습하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는 끝까지 바라보고 지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후손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때에 계속해서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그 모습이 형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면서도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을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떠나지 않도록 그 모습에 주구장창 엉덩이 뭉개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시는 게 끝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요.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싸다귀를 한 대 때려주시는 거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아들을 사생자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싸다귀를 한 대 맞는 천대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요? 그 3세대의 모습 아래서 그 금송아지를 놓아두고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재물 내어놓고 있을 때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안다고요.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내 3, 4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켜보셔서 그 참되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악과 죄와 그 과실을 용서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의 모습을 다 결박하여 못 박아 죽게끔 만들어버리고는 나를 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지 똑바로 아시라고요. 내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는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니 잘 살았던, 잘 살고 있는, 잘 살게끔 내 후손들이, 내 아들들의 그 시간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3, 4대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그게 벌이라고요. 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이 모습이 아니라, 잊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3, 4대의 모습 안에서 제발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내가 천대에 이르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이 3, 4대에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3, 4대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형벌의 자리로서 장차 앞으로의 시간 안에서도 계속될 것인지, 제발 우리 성도들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 자손을 찾으실 때에, 그 자손을 지켜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그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서 내 하나님 되심의 모습과 그 자리를 따라가는, 내가 그것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행태가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제발 그 속에서 내가 신이 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거기에 탐욕을 둔 자의 그 소리에 이끌려 가시지 말라고요.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지켜보시는, 그 파케다신, 그 찾아내신, 반드시 찾아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숙일 때라고요.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과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모습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데 이 원문의 모습은 이 미완료형의 모습으로서 그 백성들의 그 삶과 그 모습이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진 그들의 머리 숙임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머리 숙임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져 있었다라고요. 드러져 있다라고요. 드러져 있어야만 하는 모습이다라고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들음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속되고 있는 모습 아래에서 그 머리가 숙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믿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 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시는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 하시는 그 모습 아래 이 백성들의 머리 숙인 모습이 같이 들어져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따위 기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따위 신앙의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것은 스스로 하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언약이고 자기 자신의 그 영광받음의 모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발 이 인간들의 그 보답성의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신앙의 행태를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못 배운 게 바로 그 야곱의 십일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십일조의 모습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야곱이 했던 그 잘못된 말을 가지고서 봐라,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되었잖아. 그런데 야곱이 1억을 안 했어. 십일조를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떼어먹어서 그래서 야곱의 삶과 행태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우리가 그 잘못된 행태 속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 네가 네 모습에 네 삶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십일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끌고 오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살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보답성 기도의 모습을 하는 자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속여먹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발 야곱이 인간만을 속였다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서 갈취하고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교미하고 그렇게 꾀를 내오고 그런 모습만 자꾸 인간의 모습 아래에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야곱이 속여 먹었던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답성의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속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치시고 치시고 치셔서는 그 험악한 세월 안에서 십일조를 만들어내는 그 야곱의 여정 안에서 보시란 말입니다. 봐라,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채워주시지,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거둬들인 거야. 제발 그 보답성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행태를 가지셔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제발 우리 신앙의 행태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없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살수 있단 말입니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아무것도 거기에 이 미력한 자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억지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곁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그렇게 배워서도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3, 4대에 이르는 그 모습이, 봤지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봐라,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봐라 내 자식들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3, 4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식들의, 우리 아들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기 때문으로 흘러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보답을, 그런 조건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직장에 내가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저 직장에서 받게 되는 월급의 십일조를 내가 따박히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내가 그 예배의 모습 아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내 평생을 두고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조건을 걸고, 그런 보답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신랑 원해요. 키와 인물과 재력은요, 이들의 인성은요, 이들의 신앙관은요, 그걸 맞추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 기도하는 내 자신이 맞추어지기를,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면 그 딸이 이기심 가득한 내 탐욕이 가득한 그 딸이 기도를 가르치고 그 딸이 기도를 하라고 제발 그 딸이 기도를 예수 이름 팔아서 하고 있지 말라고요. 아무거나 기도하고 아무거나 기도라는 모습으로 가르치면 그게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은 그 구원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벅찬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나는 이미 그 구원 하나는 따놓은 자야. 그러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나한테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내 가정으로 그 배우자 함께 이끌어 나가서 이렇게 만드는 내가 그런 가정 될게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호와께 경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스스로 그 머리를 숙이는 자의 모습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을 때, 그때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에, 아, 내 하나님이 맞네. 그러니 내가 머리 숙여야지. 아니요. 그때 숙이는 머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 3, 4대의 모습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똑바로 보신다라고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기에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기에 내게 이것을 해 주셨기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을 이루어 주셨기에 내가 조각하고 내가 재단한 이 모습이 딱 드러났기에 내 원함대로 이루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3, 4대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나를 미워하시는 자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지, 그렇게 폭로시키신다라고요. 그 폭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그 금송아지를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놓고서는 거기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미움의 자리로 그 심판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심판의 부활의 자리인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자리인지,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의 모습을 가지시지 말란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고 예수에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거룩함을 그렇게 드러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끔 살았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래에서는 돈이 있고 부함이 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아래에서 나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하게 이 모습을 내가 계속 가지고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의 모습 스스로 거룩한 자의 모습 예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를 바로 그 바리새인의 모습, 알고 싶지도 않은 바리새인의 그 모습,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게끔 하셨다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구절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그 좋은 것으로 너는 다 누리고 살았다. 너는 다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무엇을요? 그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요.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으로 다 받아내었다. 네가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네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너의 그 완성의 모습으로 네가 다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이 거지를 문 앞에서 박대했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지의 모습이 저주받은 자에게 벌받은 자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네가 그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다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이 거지를 돌봄의 모습이 네가 율법에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그 율법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아래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산 그 모습 그래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 너는 지금 여기에서 그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받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의 그 고난이 내 죽음의 자리에서는 무엇으로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의 자리이지만 그 부자의 이 땅의 그 풍부함에 풍성함에 부요로움에 그 풍요로움에 그 자리는 그 부유함에 그 자리는 그 죽어서 그 하나님의 곁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무엇을요? 괴로움을 받는 자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지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부유함이 그 풍요로움을 구한 것이 내 죽음의 자리에서는 나의 고난이라고 나의 괴로움이라고. 그러나 이 땅의 그 고난이, 이 땅의 그 괴로움이 내 죽음의 자리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로 그 위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 부자의 얘기가 귀에 때려 박히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알아먹게끔. 그런데 그들의 그 알아먹음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이름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갔지.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요? 돈을 사랑했다라고요. 돈을 주고서 그 예수를 팔고 사는 자의 모습을 끌고 갔다라고요. 돈으로 물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돈을 직접 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요.
그 돈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를 사고 파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너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 모습이 너희 앞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추구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모습은 그런데 요한의 때로 끝이 난 거야. 그 요한의 때 이후에 그 율법의 완전함의 모습을, 그 완성의 모습을 이 예수로, 이 그리스도로,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의 한 획도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천하가 사라질 수는 있고 천하가 사라지기는 쉬워도 그 율법의 한 획도, 율법의 한 점도, 율법의 어떤 것도 함께 사라지지 않는 거야. 함께 아무렇게나 될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나야. 나로 인해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야. 예수는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칭송받는 바로 너희의 그 모습이, 부자된 바로 너희의 그 모습이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모르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 받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요. 너희들이 복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삶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 죽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내치시는 그런 괴로움의 자리라고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똑바로 찾지 못한 바로 그것이 가늠의 모습이라고. 너희가 바로 그 가늠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늠을 하지 말라고,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늠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독하고 훼손하고 거부하는 자이기에, 떠나는 자이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귓가에 때려박히도록.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느냐? 똑바로 듣는 자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알게끔 하신다고요? 이미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그 곁에서 그 말씀의 전하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자는 죄인과 함께 있는 자라고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박을 끊어놓고서는 그 안으로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서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놓고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요.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정죄하고 있다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자로서, 먹은 자로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리새인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있는 자,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요. 죄인과 함께 있는 자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자와 함께 할수 없는 자라고요. 그랬더니 예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돈을 만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요. 그걸 곁에서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 거룩함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예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고 우리를 가늠한 자라고 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귓가에도 듣지 않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바로 그들이었다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 이 귀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예수의 음성으로 그 복음의 자리로 때려 박히게끔 듣게 하실 때에 그걸 듣는 자, 그 십자가를 지고 오게끔 하실 때 그 십자가를 믿으시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그 제자도란 말입니다.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서 반드시 그 짠맛의 역할을, 짠맛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그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가까이 나왔음에도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제자의 모습과 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은 죄 없다라고,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저들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죄가 있는 저들과 제자는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자신들에게 그 선을 명확하게 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바로 그 비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5장에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가 그 열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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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찾는다, 찾는다. 예,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누구와요? 그 세리와 그 죄인들, 그 모든 세리와 그 모든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셨다라고요. 바리새인은 아니라고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주인의 음성을, 주인의 모습을, 내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그 스스로 있는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듣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찾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성도는 그 모습을 반드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그 지혜를 똑바로 가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지혜를 똑바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그 위로를 받는 이 땅의 삶을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